굿모닝뷰의 김예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시죠. 반도체 부진으로 최근에 실적이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운용 자금의 확보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한다라고 공시했는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업황의 둔화에도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차입 규모는 2021년 말 별도 재무제표의 기준으로 자기 자본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의 악화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20조 원을 밑돌 것으로 현재 관측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난 4분기 반도체 부분의 적자를 면한 삼성전자가 1분기에는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운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빌리기로 한 삼성전자의 소식도 오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고 또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 주주가치 재고 정책과 또 투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자사주는 1,500억 원 규모로 매입하고 또 전량을 소각합니다. 또 다음 달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전년과 같은 중간 배당 포함해서 주당 1,400원의 배당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해서 투자를 선제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는데요. 향후 3년간은 핵심 부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투자에 5에서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또 자율주행과 같은 외부 투자에는 3에서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와 위기 대응을 위해서 현금 안전적인 현금도 5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주주가치 재고 정책과 투자 전략을 발표한 현대모비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LS그룹이 구 전 회장 취임 이후 첫 해인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보다 약 30%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은 36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가 증가했습니다. LS전선과 슈페리어 에식스 등 전선 사업의 계열사들이 해저 케이블 등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수주하면서 북미 지역에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LS일렉트릭은 주력 사업인 전력과 자동화기기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업의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LS는 올해도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력과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 분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LS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실적을 올린 LS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항공우주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400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143%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2조 7천억 원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4분기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항공산업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민수기체 사업의 실적이 회복됐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회전이기 계열의 납품도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중에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항공기 생산이 감소했었는데요. 항공기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관련 매출이 증가한 것이 실적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주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수주 실적은 8조 7천억 원대로 연초 제시한 목표치를 100% 넘게 초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실적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